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한 일주일이었습니다. 날씨에 대한 이야기, 뭐 또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내 삶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이라는 게 우리들의 삶의 단면들을 이렇게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일주일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떤 계속해서 어떤 일상에서 바쁘게 생활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언제는 조금 멈추어서 조금은 나를 되돌아보고 또 우리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성경을 통해서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삶 안에 쉼표를 찍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바오로의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볼 건데요. 사울이라는 바오로라는 사람이 가졌던 자신의 변화, 그 변화가 어떤 변화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은 바오로가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의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라봤다면 이제 오늘부터 한 2시간, 3시간 정도는 자신의 깨달음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 깨달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사건을 중심으로 누구하고 만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통해서 루카 복음사관은 사도행전을 적고 있는 루카 복음사관은 바오로의 깨달음을 어떻게 사건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얘기해 볼 겁니다. 뭐 지난 시간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에 있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구체화시켜보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통해 우리들의 삶들을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할 거는 새로운 길이에요. 새로운 길. 바오로가 갔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다시 한번 찾아 나서는 바오로의 그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자신은 죽으러 가는 길이지만 그 죽으러 가는 길이 부활의 길이다. 그 새로운 길은 죽음의 길이면서도 부활의 길이고 또한 부활의 길이면서도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뭐 한 오늘부터 한 3시간 정도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을 좀 더 다시 한번 기억해서 바라보면 바오로는 처음으로 바리사이의 삶을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의 일들 중에 여러 가지 자신의 인생 중에서도 바리사이 율법이라는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확신과 성공의 길을 선택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균열이 오게 돼요. 누구를 통해? 스테파노를 통해 가죠. 스테파노의 죽음을 보고 이것이 나는 진짜라고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성공의 길이 아니구나라고 스테파노를 통해서 조금씩 균열이 있게 되게 돼요. 그러지만 그 균열을 통해서도 아니야 내가 선택했던 이 바리사이의 길이 맞을 거야 라고 그대로 밀고 나가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박해하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되다가 이제 결정적인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회심 사건을 통해 바오로가 깨달았던 건 두 가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에 관계돼서 바리사이면 율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율법을 사울이라는 바오로는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만 잘 지키면 내가 구원 받을 거야.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키면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다 이렇게 잡아다가 끌어서 죽이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율법을 새롭게 바라보게 돼요. 그 율법을 새롭게 바라보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율법은 네가 잘해서
하느님이 너에게 준 게 아니야. 누구야? 하느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야. 네가 이쁘고 네가 잘났고 네가 착하고 네가 선해서 율법을 주면서 하느님과 우리하고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못나고 우리는 죄짓고 우리는 나쁘지만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걸 지키면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걸 말하면 하느님의 은총의 무상성이에요. 율법의 가장. 그 다음에 따라 붙은 게 뭐냐면 그 은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를 잘하기 위해서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가 따라오는 거예요. 온차적인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어떤 무상성 아니면 먼저 하느님께서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쏙 빼버리고 바리사이들은 뒤에 있는 율법만 잘 지켜야 된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느님 은총의 무상성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느님의 주도권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언제나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것들을 하느님의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두 개가 나오게 되죠. 그것들을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이제 바리사이의 길이 아니라 바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새로운 길로 바꿔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로 갔던 것은 누군가를 죽이러 가는 길이었고 하지만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삶은 죽는 삶, 자기가 스스로 죽어가는 삶. 그래서 그게 바로 부활이고 새로운 길임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죽는 길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자신을 죽이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은 우리들이 죽어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 죽어야 한다,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번 첫 시간에는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니 바오로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사울이 넘어지고 쓰러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마스코로 가는 데서 말 타고 가다가 말에서 뚝하고 떨어지죠. 떨어져서 엎어져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 아니 사울이 뭐라요? 아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시고 이제 바오로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줄 것이다.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볼 수 없었으므로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동안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줄 것이다 라고 해요. 다마스커스 가면 이제 성 안에 있겠죠.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다고?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기에서 오늘 딱 꿈에 나타나가지고 오늘 저기로 가봐 그러면 누가 있을 거야,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해봐, 그럼 여러분 갈 사람 누가 있어요? 많이 없어요. 왜?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거기 가서 내가 죽으면 어떡해? 거기 가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어떡해? 확실하지 않아요. 미래가 확실하지 않아요. 앞에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일단 우리는 어떨까요? 두려워요. 만약에 그 전에 바오로 사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전에 자기가 박해를 하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려고 해요. 가려고 했을 때
먼저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어떤 준비를 해요? 원로들한테 가가지고 뭘 받아요? 문서를 받아요. 내가 여기에 가가지고 밖에 한 사람 다 끄집어 올 테니까 편지를 좀 써주십시오라고 문서를 받아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확실히 정해놓고 자기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한 8개월 있다가 내년 그 정도에 성지순례를 갑니다. 성지순례 우리 교구에 있는 분들 한 60명, 70명 정도를 데리고 그리스터키 성지순례를 가요. 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갑니까? 아니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사람도 모집해야죠. 거기에서 일정도 짜야죠. 일정이 짜면 거기에서 좀 이상하면 다 해야죠. 항상 어떤 준비들을 철저하게 하고 가야 돼요. 그래도 어때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나는 나 혼자고 70명인데 그럼 어떻게? 그러면 통제가 안 돼요. 만약에 그게 계획이 정해지지 않으면 저도 안 간다니까요.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 안에서도 바울은 어때요?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삶과 지금의 삶이 180도 바뀌어요. 그 전에는 뭔가를 자기가 자꾸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때요? 지금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일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뀐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두려워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는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마음. 그게 회개하는 마음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 이제 지금 일어나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9절에 보시면 아니 8절에 보시면 사울은 어떻게 해요? 엎어져 있다가 땅에서 일어나 아무것도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어떻게 돼? 다마스커스로 가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전에는 다마스커스로 어떻게 갔어요? 바울로가 지발로 갔어요. 지가 가고 싶어 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자기가 가지 않아요. 자기가 못 가요. 어떻게? 이끌려서 가요. 이끌려서. 그 이끌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이게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 사람이. 그냥 제가 뭐 여러분들 그때도 뭐 언제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냥 숨이 끊어지고 피가 많이 나서 죽고 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죽음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반드시 우리들 영성 안에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죽음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해야지 우리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의지하겠어요? 하느님께 의지해요. 예수님께 의지해요. 그것도 어떻게? 그냥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 온 열정을 다해. 그게 우리들의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죽음이 우리들 안에 없으면 저는 부활도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골고타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부활이라는 우리들의 어떤 그 사건이 있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누군가에 이끌리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했던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했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그 절절한 은총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못했어요. 계속 이끌려갔죠. 누군가한테 이끌려가는 것도 또한 그 이끌려가는 게 그냥 그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느님의 도구죠. 그 사람들죠.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아파할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나를 이끌어 가주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이끌어 가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걸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 누구도 보이지 않아요. 저는 우리들 안에 그런 죽음들을 체험해야 된다고 봐요. 나에 대한 자괴감들, 그 또한 우리들의 죽음이라고 저는 봐요. 내가 너무 싫어.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친구로서, 아니면 내가 신부로서, 신부로서 했던 나의 말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행동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을까요? 미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고 면담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성경을 보면서 내가 묵상을 제대로,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해?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느님께 맡겨드려야죠. 그게 우리들의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죽음들을. 그런 분들 면담하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봉사를 하다가도 그만두신대. 왜? 거기에서 무료하니까. 그 봉사가 무료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 성당에 가서 그때는 기뻤는데 지금은 기쁘지 않아. 저는 그런 죽음들을 맞이하셔야 된다고 봐요.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어떻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죽음에서 어떻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일어나서 누군가한테 도움도 하고 누군가 얘기도 들으려고 하는데 내가 힘들면 어떻게? 귀 딱 맞고 아무도 안 봐요. 그게 뭐예요?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또 한 가지 더, 뭐예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가장. 왜 보이지 않는 게 죽음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볼 때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뭐가 보이십니까? 다 달라요. 왜?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머, 저 신부는 백바지 입었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만 보일 수도 있어. 또 어떤 분들은 저 신부 오늘 머리 잘랐네? 그것만 보는 신부도 있어. 그러려고 내가 오늘 이발한 건 아니고요. 그것만 보는 사람. 왜? 각자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시선이 다르다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선과 욕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볼 때 우리들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들의 욕심을 포함시켜요. 우리들의 바람들을 그 안에 포함시켜서 그 사람을 봐요. 있는 그대로 얼마나 우리는 잘 볼까요? 세상에 있는 지금 어떤 정치적인 상황, 아니면 뭐지? 사회적인 상황,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다 달라요. 우리나라도 두 개로 쪼개져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극단적으로 봐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그것들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바람과 자신의 시선을 포함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봐야 돼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면 먼저 뭘 봐야 될까요? 눈을 감고 뭘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내 욕심은 뭔가? 그러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눈 감잖아요. 왜? 잠 잘 자라고? 어떤 경우는 묵상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면 그것 때문에 분심이 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중에 관상 기도를 하면 눈을 뜨라고 얘기를 해요. 왜?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하느님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어떤 새 한마디, 새 아니면 여기서 막 뭔가를 막 분주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느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먼저 눈이 안 보이게 하는 그게 뭐예요? 우리들의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 자신을 먼저 보는 것,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먼저 보는 것. 조금 이따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정리하면서 우리들의 죽음을 저는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죽음을, 내가 힘들어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느끼는 것, 나의 자신에 대한 두려움들, 자괴감들, 걱정들, 그런 것들을 있어야지 더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일어난다는 부활, 왜 죽음에서 일어난다는 개념이 부활에 대한 개념일까? 라고 하면서 다음 시간은 그 얘기 좀 더 하고 다음 이야기인 하나니아스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